오늘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 9명입니다. 지난달 5일 이후에 35일 만에 한 자릿수 확진인데요. 확산세가 다소 줄고 있기는 합니다만 방역당국은 절대로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. 그 이유가 뭘까요?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달 5일 이후 한 자릿수 확진은 35일 만입니다. 지역별로는 양산 4명, 창원 3명, 진주 2명으로 발생 지역과 인원이 크게 줄었습니다. 주말 진단 검사량 감소와 지역별, 업종별 핀셋 방역 효과로 보이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습니다.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파티룸 11곳이 적발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있었고 개학 뒤 초중 고등학교에서 2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확진되며 학교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도 여전합니다. 특히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확진되는 경우가 있어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725분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로서 지난 4월 러시아 철 당시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예 접종한 이력이 있으나 확진된 경우입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던 김해시는 최근에 감소세를 감안해 내일부터 1.5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반면 진주시와 사천시는 16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더 연장해 방역의 고삐를 재고 있습니다. 우리 시 한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도 7.5명으로 경남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됩니다. 또 3명의 확진자가 나온 지난 5일 창원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는 없었으며 자가격리에 들어간 허성무 창원시장은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.